참 좋다. 자, 주 그림보드 앞에 좀 서 보십시오. 아니요, 앞으로 오세요. 제가 딱 있으면 돼요. 뒤에 있으면 얼굴이 안 보이겠다. 자, 하나, 둘, 셋. 자, 혜택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제 그린보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린보드! 화이팅! 화이팅!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아, 네. 네. 이거는 시야상 기계인데, 로트 크게라 하는 기계인데, 네. 이거는 지금 저 미국에서 지금 이거 처음에 개발하는 기계인데, 아,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지금 우리나라 대구에서 네. 제가 이거 제작한 기계입니다. 아, 직접 설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기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네. 색상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새싹을 내면 3일만 하면은 여름에는 3일 정도 하면 새싹이 다 나오고 네. 겨울에는 한 5일 정도 되면 나와요. 아, 아니, 브로콜리라는 게 땅에서 안 자라고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예, 예. 우리는 완전 수경 재배를 하는 겁니다. 예. 아, 예. 수경 재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오늘 3일째입니다. 네. 3일째. 3일째 이제 제품이 예, 그럼 가공될 수 있는. 요거는 내일 되면 지금 현재 이제 물건이 제품이 이제 나옵니다. 아. 그러면 보통 요게 한 통이라 예. 했을 때 요게 어느 정도 분량이 나옵니까? 여기 분량이 요 네 칸인데 네. 한 칸에 우리가 4kg 썩였습니다. 실은. 네. 4kg 여면은 여기 3일에서 5일 키우면은 한 180kg 정도까지 나옵니다. 아, 예. 이게 180kg요? 예, 요 네 개에. 네. 네 개. 예, 네 개. 180kg 정도 그렇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요런 기계 지금 한 대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자꾸 이렇게 확보가 되면은 예. 생산 물량도 늘어날 그렇지, 거고. 그렇지. 생산은 예.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기계만 이거 뭐 제작하면 얼마든지 네. 되니까. 네, 네. 이거는 뭐 기계 한 대에 그만큼 양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세 장을 해도 하루 이게 한 대씩 나오니까 이게 지금 나오면. 현재 국내 유일한 그런 시스템인가요 지금? 아니요 국내에서도 네. 지금 현재 그 키우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미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도 있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거를 이제 대구에서 내가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 기계보다 조금 좀 디자인이 좀 틀리고 네. 아, 예, 노하우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요, 이제 하나, 한 대당 어떤 뭐 나중에 이제 그 경제성, 매출 따지다면 어느 정도가 예상되는가요? 매출이야? 뭐 한 달 기준으로 요 한 통에서 어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게 보통 생채가, 이 생채가 지금 시중에 그 마트 같은 데 지금 판매되는 게 네. 지금 키로에 보통 한 8,000원 네. 정도 키로에 8,000원 정도 판매가 되는데 네. 여기 키우면 여기 나오면 160k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걸린다 하시죠? 예, 예, 4-5일. 예. 겨울에는 기간이 좀 하루 이틀 늦어지고 여름에는 네. 빨리 나오고 네. 그래서 하면은 뭐 150kg 정도 나옵니다. 아, 네. 양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럼 산정이 대충 예, 계산이 되네요. 예, 예. 많이 늘어났죠. 예. 다음 가정은 어떻게? 그 양의 주차 전문을 여기 대표님, 그 어저께 받는 거하고 네. 이게 자라는 속도가 엄청난데 네. 여기 좀 관련 좀 설명 좀 해주죠. 어제 본 것보다는 지금 현재 두 배 가까이 컸잖아요. 네, 네 두 배 가까이 컸는데 이거는 이제 브로콜리, 이거는 정량배추. 정량배추. 그 브로콜리 엄마가 양배추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설포로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설포로판? 설포로판 칸과 이거는 암으로 모든 이제 속에 이제 그 헬리코박터 등등을 다 죽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아마다들 이거는 많이 먹습니다. 네. 아마다들. 여기 저 마트에 가면은 생채식으로 이렇게 네. 뭉태기로 팔죠? 네. 원래 정확한 명칭이 뭐라 불리고 팔아요? 브로콜리 새싹. 브로콜리 새싹. 이거는 이제 정양배추. 네, 정양배추. 빨간 양배추. 세 개가 다 정양배추인가요? 네, 정양배추. 그럼 이 한 통에서 아까 혼합 시작차를 여기 나온 거를 섞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 섞어서 혼합. 이제 브로콜리, 정양배추, 정무. 그럼 혼합차가 나오는 거죠. 이게 정무. 네, 정무. 그 요 두 개는? 이게 아까 네, 정양배추. 정양배추. 정양배추, 정양배추, 정양배추. 아, 정무는? 정무는 지금 어제 다 냈어요. 우리
우리 지금 공장에서 차가 네. 한 8가지 나와요. 새싹 차가. 네. 유채 차도 나오고 뭐 차라 가면 다 나와요. 아니, 그럼 이거 안에 지금 다 크는 거예요? 예, 이 안에 다 크는 거예요. 한 3일 복수를 했을 때도 있고 내가 막 혈압도 높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 분말을 내가 그때 그 호두산을 내가 수입을 그거를 키로에 내가 60만 원씩 해가지고 2kg를 120만 원 주고 내가 사먹었어요. 그래서 사먹은 효력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약을 안 먹는데, 그래, 그걸 먹고 난 뒤에 내가 이제 이거를 차를 만들어가 자기적으로 두고 먹으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 이거를 한 2년 동안 연구를 개발한 겁니다.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유방암 환자들이 그, 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병원에서 이거 브로콜리 이거 새싹을 좀 먹으라 해가지고 물어서 찾아온 사람이 좀 덜어 있어요, 우리 집에요. 예예, 이게 그 외국의 그 교수들 박사들이 그 논문 쓴 게 많이 있어요. 브로콜리 이거는 그 설포르판이 있어가지고 설포르판칸 이거는 암을 잡아주는 그게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먹으면 마음이 암을 좀 낫는다 얘기도 듣고 이래가지고 이거 많이 사러 옵니다. 그래, 이거를 제가 들을 테니까 꼭 잡수세요. 이거 잡수시면은, 차하고 잡수면 첫째 화장실에 자주 가야 돼. 소변에 자주 내려와요. 그러고 배가 좀 살살 아픕니다. 그래, 아프면 화장실 자주 가면 변도 시원해 나오고, 이걸 꼭 많이 잡수세요. 이건 암만 많이 잡사도 몸에는 하나도 지장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채소기 때문에. 그래, 꼭 잡수세요. 네, 제가 이거를, 내가 요 우리 김 기자한테 통해가지고 내 드릴 테니까 꼭 잡수세요. 그거는 한 통 하면 한 20일 정도 아침 저녁 점심으로 세 번 잡수면 돼요. 그래 꼭 잡수세요. 이거는 암만 많이 잡사도 몸에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브로콜리 이거 저 채소를 가루를 이거 먹으면 어떤가 한번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먹으라 합니다. 예, 꼭 잡수세요. 예. 아유, 예, 운이 또 이제 더 좋아하시겠네요. 예. 빨리 차도 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 잡수하지. 그 잡수면 좋아요. 예. 소변도 잘 나오고, 예. 좋아요. 안 그래도 이제 뭐, 폭용법이란 게 이게 의외로 간단한데도, 예. 이렇게 또 이제 효과를 못 본 사람들은 아직 처음에 반시반의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수시로 옆에 갖다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지. 뭐, 쉽게 뭐 음료수처럼 만들거나, 예. 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집에서 끓여가지고, 주전사 이어가지고, 냉장고에 예. 넣고, 그냥 수시로 우리는 먹어요. 예. 예. 계속 먹어요. 지금도 이거 뭐 지금 이어가면 한 잔 더 줍죠. 시원하게 보니까 더 맛있네. 예. 예. 네. 머리 좀 빨리. 좋아야겠지.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아, 지금 떨어졌네. 예, 괜찮습니다. 이거 한 잔 시원하게 잘 마셨어요. 예. 맛이 이렇게 시원하니까 더 맛있네요. 예, 맛있죠. 따뜻할 때는 이제 향이 좀 마요를 하는데 예, 예, 예. 찬 게 더 뭐 예. 맛이 더 착달을 붙게 좋거든요. 참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제품 종류가 총 몇 가지라 하시죠? 이게 지금 나오는 게 한 6가지 나왔어요. 새싹으로 해놓은 차가. 네. 6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맛이 잡수면 좋아요. 난 이거 네. 매일 먹어요. 이거 보면 화장실 얼마나 잘 갔는데. 네, 안 그래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어서. 화장실 잘 가겠죠? 일단은 뭐, 변이 누는 게 이제 즐겁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예, 잘, 그, 변이 케빈이 되니까. 예. 나도 옛날에 변비가 있었는데, 지금 변비 없어요. 일단은 보통 보면은 안에 있는 숙변이라 그죠?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그치. 그럼 습관이 나오고 나서 화장실에 가보면은 네. 대변을 보면 기름이 막 떠요. 예. 변기에 보면은 네. 기름 뜨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네. 이게 먹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먹고 네. 나한테 화장실에 간게 기름이 많이 찌더라고. 그래서 나도 보니까 진짜 기름 뜨더라고. 안경쓰고 보니까 그게 이제 장에 있는 쓰림대 네. 같은 네. 그 그런 게 다 싹 네. 나오고 장에 이제 이런 네. 기름이 빠지는 거 소변으로 네. 대변을 빠지고 그래서 배도 들어가고 난 배까지 얼마나 얇은 걸 그리고 이 증상 중에 이제 먹고 나서 숙변도 다 빠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음식 먹을 때 식욕 같은 건 어떻게 됐던가요? 식욕은 땡겨요. 얼마든지 먹어요. 나 술, 뭐, 고기 지금 음식 하나도 안 가는 거 다 먹어요. 그래도 예. 배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일단 식욕이 평소보다 더 땡기고 예.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예, 예, 예. 운동 안 했어. 네. 운동도 안 하는데. 예. 나는 집에 가면 뭐 밥 제일 먹고 나면 계속 공급제를 해요. 잘 때까지 먹어요. 나는 네. 많이 먹어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한 개씩 먹잖아요. 네. 먹어도 뭐 난 지장도 없고. 네,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포기한 분들 위주로
신체 변화를 좀 일단 직접 이제 알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체험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뭐 당장 바로 변이 그리 되니까. 네, 변도 잘 나오고, 일단 좀 실험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가는 네, 게. 변도 잘 나오면 좋아요. 네, 관찰하고 실험해보면 참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아요. 이거 네. 참 좋아요. 네, 이거 수시로 인터뷰에서 네. 이 증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 그림보드 앞에 좀 서 보십시오. 아유, 아무튼 제가 딱 있으면 돼요. 뒤에 있으면 얼굴이 안 보이겠다. 자, 하나, 둘, 셋. 자,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제 그림보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주 그림보드. 화이팅! 화이팅!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